주말인 오늘도 세월호 미수습자를 찾기 위한 선체 수색이 이어졌습니다. 일반 승객들이 탔던 3층 수색 준비와 함께 수색 작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출입구가 추가로 마련됐고, 선체 조사 이후 절단 등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세월호 선수 부분에 뚫린 출입구를 통해 작업자들이 분주하게 드나듭니다. 출입구에는 세월호 내부에서 끄집어낸 물건들이 쌓여 있습니다. 선체 가운데 부분 출입구는 자동 판매기 등 큰 물건들을 꺼내기 위해 더 크고 넓게 확장됐습니다. 작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4층 선수 부분에 추가로 출입구를 만드는 작업도 진행됐습니다. 특히 일반인 승객들이 타고 있던 3층 B데크로 진입하기 위한 준비도 마무리돼 내일부터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들어가서 이제 확인하고 거기에 CCTV나 필요한 조명 설비나 이런 거를 하는 작업을 하고 내일부터는 작업을 할 것 같아요. 각종 치작물과 진흙 등으로 이처럼 선체 수색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좀 더 과감한 수색 방법도 구상되고 있습니다. 증거 조사 끝나면 그 다음에는 선박 저희가 현상 유지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손을 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에서 수거한 진흙을 분리하는 작업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흙 포대를 하나씩 뜯어내서 물로 세척하는 작업이 더디게 진행됐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한 맹골수도 수중수색 작업은 오늘까지 전체 수색구역 42개 가운데 절반가량 이루어졌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